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알제리 이삭입니다.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? 오늘도 저도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요. 간단하게 사무실에서 저도 식사를 좀 하고, 그래서 잠깐 이제 뭐, 업무, 남아있는 업무를 조금 처리하고 좀 쉬려고 합니다. 며칠 후에 이렇게 사무실에 와서 일을 좀, 했더니 많이 피곤하네요. 예. 요즘 이상하게 저는 뭐, 흔히들 갱년기라고도 할수 있는데, 이상하게 의욕이 없어요. 뭘 하면. 그래서 일을 하고 운동에 좀 치중하려고 계속 일하면서도 운동하고 계속 오늘, 그렇게 오늘 또 하루 즐겁게 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. 제가 일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요. 신경 쓸게좀 이것저것 많고 돌아다니다 보니까. 그래서 실방송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. 제가 또 기분 좋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도 하고 여러분하고 얘기도 나누고 여러분 말씀도 좀 듣고 이래야 되는데, 제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내 욕심에 실방송 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제가 일할 때는 여러분들께 소식을 좀 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브이로그를 퇴근하고 이렇게 잠깐 남겨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합니다. 날씨가 많이 좋아졌는데 한국은 코로나도 그렇고 조금 다운돼서 여러분들 좀 생활하시는 데좀 기존의 리듬을 좀 찾아가면 좋겠습니다. 우리 저기 뭐야 이거 영상을 볼지 모르겠는데 우리 브루클린에 있는 우리 포기마우, 그다음에 또 우리 저 미국에 있는 심플리아우, 그다음에 또 스페인에 있는 진아우, 그다음에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장미아우, 우리 여동생들 모두 좀잘좀 지냈으면 좋겠어. 힘든 일 없이 항상 좀 좋은 일만 생기고 웃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. 혹여나 뭐 힘든 일 있거나 그런 하면 이 멀리 이렇게 아프리카에 뚝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, 뭐 혼자는 아니지, 가족하고 살고 있는 이 오라버니도 있으니까 다들 힘내시고 여러분보다 더 힘든 지역에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, 웃으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뭐 랜선상의 오라버니지만 오라버니 있으니까 오라버니 보면서 힘내시고 더 하시고. 그리고 혹시나 또 힘든 데 있으면 오라버니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,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수 있으면 마음적으로나 뭐든 간에 애써서 여러분들하고 한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힘나게 해줄 테니까 항상 화이팅 하시고, 우리 여동생들,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남동생들이나 형님들, 친구들, 우리 랜선의 유치님들 모두 다 힘내시고요. 좋은 하루 또한 주,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또한 주를 시작하게 되시죠. 그렇죠? 좋은 한 주를 또 시작하시면 좋겠어요. 우리 제우스건 아우도 항상 힘내시고, 우리 찾아뵙지 못하는 우리 유신님들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. 또 제가 바쁜 거 끝나고 이렇게 뭐 하루하루 또 영상 올리다 보면 또 실방송을 키면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기회가 곧 오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. 며칠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더 일을 보고 나면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죠. 아이들도 이제 지금 방학 중이니까, 아이들 방학도 이제 가서 또 며칠 또 같이 놀아줘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내시고요. 알제리는 뭐 별다름 없이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. 날씨는 봄 날씨처럼 좀 좋아졌고요. 보시다시피 제가 뭐 반팔 정도, 조금은 쌀쌀한데 반팔 입어도 될 정도 실내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주또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.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. 유튜브에 너무 유튜브가 전업이 아니신 분들은 너무 유튜브에 신경 쓰시면 피폐해져 힘들어요. 그러니까 유튜브는 즐기면서 그저 내 취미 생활로 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예. 네. 스트레스 받더라고. 제가 경험담이에요. 그러니까 즐기면서 할수 있을 정도 너무 빠지시거나 너무 몰두하시면 너무 힘든 게 이거예요. 세상과 소통하고 여러 사람을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니까요. 여러분들도 즐기면서 웃으면서 넘겨줄 거 넘겨주고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.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는 거 아니고요. 세상에 그렇게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. 네, 누구나 자기 기준으로 남을 봐요. 네, 도둑놈 눈엔 도둑놈 보이고요. 판사 눈엔 판사 보이고요. 검사 눈엔 검사 보이는 거예요. 예,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자기 직업,
자기 경험, 자기가 살아온 생활에 따라서 상대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. 여러분도 감안하시고요. 늘 즐겁게 생활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뭐 제가 두서없이 여러분한테 몇 마디 드렸지만 그저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. 제 경험에서 인생 한 50년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즐겁게 웃으시면서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살지 말자고요. 우리 100년도 못 살아요. 그렇죠, 여러분? 여러분 하여간에 한주잘 보내시고요. 저도 내일 시작하는 한주잘 시작해서 더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. 또 뵙겠습니다. 누나.